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SDI이고요. 오늘 주가 1.5%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그냥 좀 정석적으로 뭐 양봉 두번 정도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단봉 형태의 조정 캔들 뭐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시장이 좀안 좋았죠. 네, 오전에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오후장에 약간의 그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냥 쉬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쉬는 날이었고, 뭐 시장의 방향은 이미 뭐 위쪽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딱히 오늘 같은 조정에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. 금요일 날 위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못 따라간 건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금요일 날 강한 반등을 보여줄 때, 그땐 또 위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관점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2차 전지도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을 추가적으로 더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, 뭐 그렇다고 오늘 코스피가 막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니라 아랫꼬리가 좀 길죠. 금융주들 뭐 저PBR 종목들도 여전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, 현대차가 명확하게 지금 거의 뭐 대장주 역할을 잡긴 했는데, 오늘 오후장에 그 삼전 그 이재용 회장님의 그 무죄 선고가 나왔거든요. 그게 뭐 시장의 열정에 좀 모멘텀이 될지, 아무래도 삼전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코스피의 탄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, 반도체 종목들이 요즘에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도 거의 저점을 대부분 다 찍긴 했거든요. 예, 미장은 반도체가 뭐 그렇게 안 좋은 흐름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다시 또 이 반도체라는 업종을 굉장히 좀 괴롭히고 있다.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심리전을 계속적으로 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 중형주급 종목들이 기관 쪽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근데 이 기관들의 자금이 최근에 다 어디로 갔느냐? 다저 PBR 종목들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뭐 2차전지 쪽은 오늘만 놓고 보면은 나름 잘 버텼다. 그리고 무난무난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다. 그 외에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겠죠. LG엔솔이 최근에 그 기관 쪽에 매수가 다시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. SDI도 LG엔솔이랑 조금 비슷한 흐름입니다. 네, 기관에 딱히 뭐큰 이탈이 없었고 금투 매도하는 거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. 얘네들은 오히려 매수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운 애들이에요. 금투가 매도한 게 오늘 거의 기관 매도로 잡힌 건데 대세에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. 네, SDI는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보험투신 연기금. 그 다음에 외국인이 같이 들어와 주는 게 확실히 좋죠. 네, 이런 식의 이제 양매수. 지금은 기관 쪽에 힘을 더 주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이 뭐 딱히 매도만 하지 않아도 SDI가 양봉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키움 쪽이 매수가 일부 들어왔지만 오늘은 명확하게 조정 캔들이기 때문에 키움 매수 들어온 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봐야겠죠. 시장이 그렇게 쉽게 저는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. 뭐 지금 코스피가 갭을 살짝 이런 올라가긴 했는데 뭐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와도 그건 기분 나쁠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제 그거죠.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강한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를 노리고 들어가면 오늘 장중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?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쭉 밀리다가 그냥 바로 올려가지고 이게 그냥 도지형 캔들로 만들어 버리잖아요. 지금 명확하게 기아, 뭐 현대차, 저 PBR 종목들 해가지고 이런저런 그 주도주들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인데 예, 이럴 때는 그냥 아, 좀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? 이럴 때가 좋은 기회예요. 예, 그게 뭐 걔네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많은 업종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지수 포지션이 여전히 굉장히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이것만 좀 인지를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게 그 시장이 보이진 않을 겁니다. 네,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SDI 남겨주시면 무료 종목 여전히 25% 목표로 하고 그대로 쭉 진행하고 있고요. 지난달도 다 순조롭게 4기수 모두 마무리됐고 이제 거의 100기수를 향해 갑니다.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 같이 해보시면 요즘과 같은 시장에는 굉장히 또 많은 도움 될것 같고요. 저 PBR 종목이 거의 뭐 1200개 정도 되죠. 예,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가 완전 저평가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
이제 그 안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혹은 뭐 메인 업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애들도 저희가 수혜주들 제공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받아가시면 지금 투자하시는 데는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